자, 선생님이 기후를 뭐라고 했죠? 기후? 아하. 예를 들어서 우리 반에 지금 온도가 23도씨이다. 자, 이것은 기온이에요, 기후예요? 기온. 기온과 기후의 차이는 뭐라고 했죠? 기온은 일시적인, 그치? 그때의 기상 상황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기후는 일정한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일정한 기간.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다고 해요. 사계절. 사계절은 어떻게 나타나냐?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타나죠. 봄에는 날씨가 어떻다? 선선하고 건조하고, 여름은 덥고 습하고, 가을은 선선하고 건조하고, 겨울은 춥고 건조하고. 이런 특징을 가진 날을 그냥 내등분한 거죠. 일정한 기간 동안에 나타나는 기상 상황, 날씨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후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다라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우리나라 기후는 사계절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 알겠죠? 그래서 세계의 다양한 기후를 알아보자. 자, 세계의 다양한 기후란 선생님이 얘기했죠. 일정한 지역에서 여러 해에 걸쳐 나타나는 평균적인 날씨고, 세계 여러 지역에는 다양한 기후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태양열을 많이 받는 적도 부근은 열대 기후가 나타난다. 태양열을 적게 받는 극지방 부근은 한대 기후가 나타난다. 자, 왜 그러느냐? 구글어스를 한번 실행해 봤어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제 지구는 어떻게 생겼냐? 둥근 구모양이죠? 둥근 구모양인데 23.5도 이렇게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가 극지방이고 여기가 이렇게 적도 지방이죠. 태양이 빛을 이렇게 받았을 때, 태양이 빛을 받았을 때 극지방은 빛이 어떻게 들어오죠? 이렇게 들어오죠. 그러면 각도가 작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태양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여기는 극지방은 역시 태양빛을 비스듬히 받아요. 태양빛은 똑같이 받았을 때요 단위 면적이 좁을수록 태양열이 100이다. 단위 면적이 10이다. 그러면 1 면적당 10의 태양열을 받는데 이렇게 비스듬히 받으면 이렇게 넓어지죠. 태양열은 똑같이 100인데 면적이 예를 들어 30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면적 1당 1면적당 태양열은 3 정도를 받죠. 그래서 단위 면적당 태양열을 받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비스듬히 받으면 태양열을 적게 받아서 기온이 떨어진다. 그래서 극지방이 태양열을 적게 받기 때문에 추운 거예요. 적도지방은 직방으로 봤죠. 그래서 태양열을 단위 면적당 태양열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기온이 높은 거예요. 단위 면적당 태양열을 많이 받는 데는 적도 지방이고, 그 다음에 단위 면적당 태양열을 적게 받는 데가 극지방인 겁니다.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열대 기온은 태양열을 많이 받는 적도 부근에서 나타나고, 한대 기온은 태양열을 다시 열대 기온은 태양열을 많이 받는 적도 부근, 한대 기온은 태양열을 적게 받는 극지방에서 나타난다. 열은 한자로 뜨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뜨거운 기온이 여러 해 동안 나타나서 열대 기후라고 하고, 한대 기온은 한은 찰 한자죠. 차가운 날씨가 여러 해 나타나서 찬대 기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극지방은 한대 기후, 하늘 파란 색깔로 표현을 했죠? 그쵸? 그런데 한대 기후가 극지방에만 분포한 건 아니에요. 어디 어디에도 있어요. 여기 보니까 여기도 한대 기후가 나타나네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뭐하고 묶였어요? 고산 기후. 높은 산에 나타나는 기후. 높은 산, 높은 지역에서, 산이라고 해서 항상 뾰족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청양 땅도 평지에 지금 학교를 짓고 있잖아? 근데 높은 산에도 그냥 이렇게 평평한 평지가 발달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지만, 잉카 문명의 마추픽추도 뾰족한 산이 아니라 등성등성 평지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도시를 짓고, 그리고 농사를 하고 살아서 살 수가 있어요. 거기는 항상 여름 내, 아, 1년 내내 날씨가 봄 날씨라고 했죠? 여름 내내 봄 날씨고 서늘하고. 그게 고산 기후인데, 고산 기후에다가 한대 기후까지 같이 겹치는 거야. 여기는 어떤 산이 있어요? 높은 산이 있는 거야. 네? 추워. 추운 산에 산꼭대기에 늘 눈이 덮여 있어. 그러면 한대 기후죠? 여기는 알프스 산맥이 있는 근처입니다. 또는 알프스 산맥이라든지 티베트의 고원, 티베트가 있는 지역도 또 한대 기후가 나타나기도 하네요. 히말라야 산맥, 히말라야 산맥. 선생님 잘못 말했어요. 여기 히말라야 산맥이 요 근처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듬성듬성 높은 산 산맥에 있는 곳에는 한대 기후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네요. 이렇게 한대 기후 보이죠? 그 다음에 높은 봉우리들이 모여 있는, 여기가 알프스 산맥. 알프스 산맥은 여기니? 선생님 잘못 말했어요. 요 부근에 이렇게 있어요. 고산 기후가 같이 나타난다. 그다음 냉대 기후. 냉대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은 녹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냉대 기후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마찬가지 여기도 사계절이 있긴 있어요. 사계절이 있긴 있는데 항상 춥고 추운, 항상 추운 데는 한대 기후고, 한대 기후보다는 덜 추운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내기에는 조금 추워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기후가 냉대 기후예요. 건조기후라고 해서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되는데, 흔히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리는 사막이 되어 있는 데가 건조기후고,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 지금 땅덩어리 대부분이 지금 뭐예요? 건조기후죠?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가 우리나라보다 이제 선진국이 잘 살긴 하지만, 대부분의 땅덩어리가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렇지 않은, 여기 노란색 보이죠? 온대 기후에 도시를 많이 짓고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다행히 우리나라도 대부분이 남한은 온대기후에 속해 있죠. 그 다음에 빨간색이 열대기후인데, 1년 내내 덥고 비가 많이 내리고, 그래서 그쪽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제 원주민들을 보면 옷을 거의 벗다시피 입고 살고 있죠. 그렇죠? 하도 더우니까. 그럼 좀더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자, 한대기후. 한번 다 같이 일모듬이 읽어볼까요? 한대기후. 시작. 그러면 대부분은 기온이 몇도 이하라는 거죠? 0도 이하. 영하의 날씨를 가지고 있는 게 한대기후예요, 대부분이. 자, 냉대기후 이모듬 읽어봅시다. 그렇죠. 냉대기후는 온대기후와 마찬가지로 사계절이 나타나지만 겨울이 더 길어요. 그래서 냉대기후에는 침엽수림이 많이 자라죠. 침엽수림의 특징은 기둥이 곧게 잘 자라, 높게 뻗어 잘 자란다 이거예요. 그래서 곧게 구불구불하지 않은 나무들은 또 추우니까 나무가 단단해. 왜? 왜 나무가 단단하냐? 추운 한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 습기가 있죠. 나무는 땅으로부터 물을 빨아올리잖아, 그죠? 나무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단단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 나무들은 우리가 목재를 많이 사용하죠. 목재로 많이 사용해서 가구를 짓거나 가구를 만들거나 집을 짓거나 하는데 많이 사용합니다. 자, 온대기후 읽어볼까요? 삼모듬. 자, 온대기후는 사계절이 있다라는 거. 여름에는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고, 겨울에는 기온이 낮고 강수량이 적다. 자, 겨울에는 왜 강수량이냐? 눈도 물 숫자에 들어가죠. 눈이 녹으면 물이 되기 때문에 역시 강수량이 들어갑니다. 자, 건조기후 사무듬 읽어봅시다. 우리나라 여름에 비가 내릴 때는 1000mm가 넘게 비가 내려요. 여름 기간에만 해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지금 뭐 하루에 장마가 왔을 때 태풍이었을 때 하루에 200mm가 내렸어요. 하루에. 200mm. 그러면 여름 3개월 동안 1000mm가 넘는 건 당연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하루에 오는 비, 아니 이틀 3일에 오는 비만도 못하게 건조기에는 비가 내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건조하겠냐? 열대기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1년 내내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은데 항상 비가 내리는 건 아니에요. 건기라고 해서 비가 안 내릴 때가 있고 우기라 해서 비가 왕창 내릴 때가 있습니다. 건기와 우기 정도는 아, 열대기후의 특징이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교과서 39쪽 보세요. 고산기후란 뭐냐? 해발고도가 높은 고산지대는 1년에는 날씨가 서늘하고 해발고도가 높을수록 기온이 점차 낮아지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 얘기했죠? 자, 이렇게 평지가 있고 이렇게 산등성이가 있어요. 고산 기후는 대부분 해발 고도가 1500m에서 2500m 사이에 여기에 도시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왜 이렇게 도시가 모여 있냐? 일단 1년 내내 서늘해, 서늘. 봄 날씨에, 봄 날씨, 봄 가을 날씨에. 우리가 지금 얼마나 서늘해서 살기 좋아. 그렇지 않니? 이 정도 날씨면 좋지 않냐? 햇빛에 나가면 덥고 그늘로 들어가면 시원하고. 그렇죠? 안 그래? 왜 근데 해발고도가 해발고도라는 게뭔 뜻인지 아니야? 해발고도? 땅이 이렇으면 이렇게 해서 이게 바다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바다 해수면을 기준으로 높이를 측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해발고도가 0m겠죠? 이해했어? 그러니까 여기에 바다 해수면이 있다고 치면 바다 해수면보다 1,500m니까 1.5km 위에 있다라는 소리예요. 이해했죠? 자, 햇빛을 받는데 여기에는 공기가 있죠, 공기가. 공기가 왜 있어? 위에서부터 공기가 이렇게 차곡차곡 차고 있으니까 누르는 압력, 이거 누르는 공기가 누르는 압력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기압이죠? 기압이 있기 때문에 태양빛이 왔다가 이 공기층을 무조건 다 빠져나가서 반사를 하는 것들은 아니고 여기 안에 이렇게 갇혀요. 그냥 태양열이 갇히기 때문에 기온이 상승하죠. 근데 여기는 공기층이 옅어. 기압이 적어. 어디보다? 여기 해발고도가 낮은 데보다. 그러다 보니까 태양빛이 왔다가 빠져나가기가 쉽죠. 그래서 온도가 잘, 해발고도가 낮은 데보다 온도가 낮은 거예요. 이해했어요? 이 고산기후의 특징이다. 고산기후는 아무래도 무더운 평지보다 인간이 생활하기가 유리해서 이런 곳에 도시가 발달했다라는 거. 에콰도르의 수도 키토는 해발고도가 2000m. 볼리비아의 수도 라미스는 해발고도가 3600m 이상이 된 데도 있네요. 야. 잉카 문명을 대표하는 페루의 마추픽추 유적지도 고산 지역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테마 기행 마추픽추 여기서 한번 검색을 해서 보면 되겠죠. 잉카 제국의 미스터리 마추픽추 건축의 비밀 영상보다는 뭐 이것도 괜찮네요. 세계 테마 기행 태양신의 나라를 만나다 페루 일부 전설의 길 잉카 트레일을 걷다 여러 영상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요 EBS 클립뱅크 고대 도시 마추픽추 요 4분 34초짜리 영상을 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자, 주제를 마무리해 보면 선을 그어 알맞게 연결해 보자. 자, 이거는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여기 설명하고 있는 글을 하나하나 해결하면 돼요. 일단 계절별 기온의 차이가 뚜렷해. 아, 0도부터 한 여기가 여름에 한 20, 한 5, 6도, 8도까지 올라가네요. 0도부터 28도. 차이가 이렇게 계절별로 크죠? 7, 8, 9월이 이제 여름이라고 치면 아, 겨울과 여름에 기온의 차이가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역시 여름과 봄, 겨울에 강수량이 적은데 여름에는 강수량이 많다. 역시 강수량의 차이도 뚜렷하죠. 1년 내내 10도 이상으로 높아. 자, 여기 보면, 여기 10도죠? 사우디아라비아, 리아드라는 도시인데, 10도 이상의 기온. 그리고, 7, 8, 9월 달. 아, 건조기후다 보니까 여름에 아예 강수량이 없어. 이건 언제일까? 어디일까? 강수량에서? 강수량이 일단 적고, 비가 아예 오지 않을 때도 있다. 요거죠? 그 다음. 1년 내내 높아. 1년 내내 높아. 월별 차이가 거의 없대. 월별 차이가 거의 없어. 1년 내내 높아. 아, 콩고네. 아프리카네. 키상가니. 자. 강수량이 다른 기후에 비해 많아.
강수량을 보면 다른 기후에 늘 맞네? 아, 적도 지방인가 보네. 그죠? 열대 기후. 자, 이렇게 그어지면 되겠죠? 1년 내내 영하야. 자, 여기는 영상에 올라가니까 얘는 아닌 거죠? 아, 그러면 1년 내내 영하야. 맥머도 남극 대륙이네요. 1년 내내 영하고 기온이 매우 낮아. 와, 영하 30도까지. 영하 30도에서는 우리가 컵에다가 물을 넣고 공중에 확 뿌리면 순식간에 얼어버려. 그 영상 봤니? 아, 봤었어?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강수량이 매우 적어. 아, 강수량이 거의 적네요. 자, 그 다음에 영하 20도에서 영상 20도. 영하 20도에서 영상 20도. 어우, 차이가 매우 크죠? 매우 뚜렷해. 그 다음에는 여름에는 적고, 아니, 겨울 봄에는 강수량이 적다가 여름에 늘어났다가 다시 적어지고, 이런 강수량의 형태가 냉대기후가 온대기후와 비슷하죠. 온대기후와 비슷하다. 이렇게 해서 선을 그어주면 되겠죠. 이 정도는 이제 이 글을 읽고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알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라는 걸 보여주려고 선생님이 같이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기후에 따른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아보겠습니다. 딱 맞았네.